신경질세 이 사람. 맨날 의사들은 설명할 때 뭐 포카리 스웨트 같다. 무슨 포카리 스웨트 마셔. 대장 내시경 비용 자체가 이제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가격이 싼 편이고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도 좀 계속 수고나 고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예. 와, 오늘도 제가 모교에 왔는데 학생 때 뵀던 교수님들 옆에 있으니까. 김진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안암병원 암센터장으로 또 근무하고 계시고 또 대장항문외과도 전문이시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또 듣기로는 젊은 층에서 좀 대장암 진단을 좀 많이 받는다, 뭐 유병률이 좀 올라갔다, 그리고 이렇게 유명인들이 대장암 뭐 진단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젊은 환자들 사이에서 대장암이 좀 많이 늘어나는지, 혹시 늘어난다면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 젊은 사람 대장암 좀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죠. 예, 예.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대학에서 미국에서 젊은 사람 대장암의 예. 뭐 레드 플래그 사인 5가지 뭐 이런 식으로 논문이 나왔어요. 근데 레드 플래그 사인 5가지가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예. 과연 무슨 증상이? 굉장히 일반적인 증상이에요. 뭐 복통이 있다든지 배변 시 출혈이 있다라든지 뭐 이런 증상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서는 좀 간과될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암이라는 게 결국은 에이징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젊은 사람한테 복통이 있다든지 혈변이 있다라든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해봤더니 젊은 사람에게도 대장암 유병률이 좀 높아졌다, 이런 보고들이 나왔어요.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암 환자들이 별로 없고 대장암 환자들이 많은데, 이민간 2세대의 아시안에서는 위암이 줄어들고 대장암이 많이 늘어나더라.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생활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구화된 식생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생활 패턴 자체도 서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활에 노출되고 그런 식생활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에비던스는 없는 상태고요. 대장암 검진 보통 우리 50세부터 맞아요. 하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지금 이제 45세로 그거를 낮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 같은 것도 좀 더 젊은 나이에 검사를 시작을 하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물론 나이가 있는 그런 그룹보다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은, 예전에 간과했던 그런 연령에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이 위암에 비해서는 좀 조기 발견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대장 내시경이 위 내시경에 비해서 좀 번거롭다는 거죠. 맞아요. 예. 맞아요. 이 친구도 끝까지 대장 내시경을 잘 안 하려다가 오늘 위 내시경인데 대장 내시경 안 했어요. 검진 받았는데. 저는 원래 가민대 장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저는 벌써 두 번이나 했습니다. 34살, 37살. 되게 안 하려고 했죠. 근데 싫긴 하죠. 핑계를 세이 사람. 약 먹는 거 굉장히 두렵잖아요. 보통 예전에 4리터 먹으라고 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 줄어도 2리터 정도 되고 물을 2리터 마시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동안 나온 장 청소약은 다 경험을 해봤어요. 나올 때마다 네, 종류별로 용량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용량 뭐 많은 거 처음부터 뭐 맨날 의사들은 설명할 때 뭐 포카리 스웨트 같다 무슨 포카리 스웨트 마셔야 돼. 진짜 이상한데. 네,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알약 같은 거, 알약만 먹는 건 아니지만 알약을 먹더라도 이제 그냥 맹물을 마시면 되니까 그런 장처치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나라에서 권하는 거는 보통 5년에 한 번씩 그렇죠. 검사를 하라 그러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용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있을 때 바로 제거를 하고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비용 자체가 이제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가격이 싼 편이고 그렇게 하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장청소약 다 드셔봤는데 먹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약지 혹시 하나만 말씀 주신다면 요새는 알약으로 되어 있는 게 나왔어요. 개수는 사실 좀 많이 먹어요. 한 달에서 28알 뭐 이런 정도. 어쨌든 그냥 약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가적으로 먹는 게 이제 일반적인 물을 마시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훨씬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사실 먹는 것보다는 이게 비울 때가 또 힘들잖아. 아,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우리나라는 어쨌든 한 50세부터는 좀 해라. 그리고 뭐 지금 그 나이는 내가 아직 안 됐는데 뭐 20대, 30대 분인데 좀 어떤 증상들이 좀 있을 때는 아 이럴 때는 한 번 정도는 좀 대장내시경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증상들이 좀 있으면은 예, 기본적으로 예. 해야 되는 건 혈변. 혈변. 그 다음에 뭐 갑자기 화장실 가면 배변 습관이 바뀌었다든지 아. 갑자기 설사한다든지 이제 설사하는 게 오늘 설사하고 끝난다든지. 뭐 지난주까지 괜찮은데 오늘 변비가 있고 내일은 또 괜찮다라든지 이런 배변 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일정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런 것들이 생겼다 아니면은 갑자기 뭐 한 달 전부터 설사를 계속한다라든지 변비가 뭐 한 달 정도 됐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내시경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혈변도 뭐 하루 이틀 보고 금방 멈췄다 이러면은 사실 대장암과 관련이 없을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지속이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지속되면 검사를 빨리 받아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증상을 간과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응급의학과 쪽에도 굉장히 그걸 어텐션하고 보라고 교육을 좀 많이 하라고 병원에 젊은 사람이 와서 뭐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그냥 일반적인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한테서 암의 가능성을 생각하라라는 거를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뭐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좀 배변 습관이 요즘 들어 좀 변했는데 그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꽤 오래 지속이 된다면 한 번쯤은 진짜 내시경을 권해. 저 또 하나 진짜 이거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이제 그 학생 때 안암병원에 그때 로봇 수술 다비치가 딱 들어와서 그때 굉장히 좀 신기했고 학생 때도 이제 실습 때 보면서 그때 김선환 교수님이 수술을 그렇죠. 많이 하셨었는데 로봇 수술의 어떤 장점 혹은 또 단점 이런 게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좀 전에 다비치라 그러는 줄 알고 다비치가 그렇죠. 딱 들어와서 다비치라고 들었습니다. 로봇 수술은 저희가 한 2006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굉장히 초창기부터 맞아요. 시작을 했죠.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3D로 보여주기도 하고 3D 중에서도 카메라 자체는 해상도 자체도 굉장히 좋은 그런 상태예요. 너무 잘 보여서 헷갈릴 정도 이런 정도로 잘 보이고 그렇지만 요새는 다른 뭐 복강경 수술도 많이 발달을 해서 뭐 4K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도 나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최소침습 수술에서는 크게 의미가 차이가 없어진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굉장히 그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좁은 공간에서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주로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로 필요한 부분에만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직장암이라든지 골반 저 깊이 있는 거라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 물론 장점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하는 최소침습 수술은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성적이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의사가 좀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장점은 있지만 이제 단점은 아직은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죠. 로봇 수술을 생각을 하고 오셨다가 굉장히 그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용 때문에 로봇 수술을 못 받으니까 그 다음 치료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아마 뭐 외국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의 차이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너무 잘하시니까. 예. 결과는 똑같습니다. 상처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사실 비슷하고 좁은 공간에서 조금 더 장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직 학문적으로 완전히 뭐 밝혀지거나 그런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적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일단 없어서 그렇죠. 예. 로봇 수술을 비용 때문에 못 받으신다고 해서 막 좀 속상해하시거나 그렇죠. 막 절망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네요. 그럴 건 전혀 없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둘 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크니컬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탑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한국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수술을 배우기 위해서 외국을 나갈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유튜브 구독자들이 주로 젊은 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건강을 위해서는 좀 이것만 한번 좀 지켜라.
혹은 이것만 하지 말아라 뭐 약간 이런 네. 얘기를 한마디씩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낙준 선생님은 이비인후과 의사를 항상 얘기하는 게 깁하지 마라 그리고 헤드셋 쓰지 마라 이거 뭐 이어폰 듣지 마라 그것만 안 해도 청력이라던가 뭐 외이도염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예. 혹시 예. 우리 고대 안암병원이 예.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외상 최종치료 센터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증으로 많이 다치는 사고 중에 하나가 오토바이 사고고요. 예. 이제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뭐 연령대가 요즘은 뭐 20대부터 50대 그때가 제일 많습니다. 안전 헬멧이라든가 이런 걸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예후가 많이 다르고요. 중요한 머리라든가 이런 데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부러지거나 골절이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잘 회복이 되시고 안 쓰는 경우에는 딴 데는 다 멀쩡해도 머리를 많이 다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수습합니다. 특히 이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시는 분 오토바이 뒷좌석은 또 힘들어질 수 있겠네요. 앞좌석에 운전을 하시든 뒷좌석에 타시든 꼭 안전 헬멧은 반드시 착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킥보드 탈 때도 좀 빠른 속도 내시면서 이렇게 휙휙 다니시는 거 보면 그거 보기만 해도 제가 좀 불안하더라고요. 혹시라도 한번 다친 적도 있잖아요. 저도 다친 적 있죠. 그 이후로 안 타는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뭐 스쿠터나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뭐 킥보드 뭐 혹시라도 타시는 분들 있으면 꼭 헬멧을 좀 착용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거는 진짜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은 항상 얘기하는 거고 응급실에서 근무해본 인턴들은 다 보잖아요. 한 번쯤은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진짜 헬멧 꼭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김진 교수님 혹시 또 해주신 말씀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식생활이나 생활 패턴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보면 WHO에서 뭐 적색육 2급 발암물질, 그다음에 다공육은 1급 발암물질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잖아요. 예. 굉장히 센세이션했었는데 실제로 적색육 뭐 100g 이상, 가공육 50g 이상을 먹으면은 아무래도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요새 뭐 끼니마다 사실 고기 안 먹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고기가 아니더라도 꼭 가공육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드실 텐데 그런 것들을 뭐 드시는 건 좋아요. 중간에라도 뭐 이상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좀 빨리 한다라든지 채소를 좀 같이 그만큼 섭취를 해준다든지 그러면 또 그만큼 낮춰줄 수 있는 거니까 뭘 먹지 말라는 거는 네거티브 피드백은 별로 안 좋잖아요. 정신적인 뭘 하지 말라는 거 드시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같이 채소라든지 아니면 운동이라든지 수분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고 특히 좀 비만이 안 되게 좀 조심하시라 그런 정도를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거기에 싶어요. 또 정기적인 건강검진 같은 그렇죠, 것도 그렇죠. 예. 오늘 이제 목요일에 와서 제가 뭐 병원도 이렇게 좀 구경하고 뭐 바뀐 의대도 보고 또 이렇게 그런 와중에 아까 이성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그대로다 그러는데 학생 때 뵀던 교수님들이 또 계속 이렇게 병원을 또 지키고 계시고 네. 또 뭐 학생들도 지도하시고 레지던트도 지도하시고 또 서울시에 있는 많은 국민들의 이제 건강을 또 이렇게 책임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또 든든하고 앞으로도 좀 계속 수고나 고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유튜브에서 볼 때보다 되게 얌전합니다. 오늘 지금 오늘 약간 텐션을 좀 많이 어렵습니다. 예. 혹시라도 이제 뭐 마지막으로 그냥 편안하게 얘기 소감 혹은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낙준일 보고 재밌어요? 낙준일 보고 이야기하고 낙준이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소감 한 말씀씩 해주시면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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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고대안암병원 진료본장 이승우입니다. 특히 병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친근하게 또 불편하시거나 아프실 때 편하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부원장님으로서 이제 병원 정원은 다 해주셨고요. 예. 저의 정체성은 이제 대장문외과 의사이기 전에 이제 외과 의사고 이성호 선생님이 잘 아시겠지만 응급수술의 한 반 정도를 외과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응급수술에 구독자분들이나 이런 다른 분들이 외과 의사를 좀 많이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일을 하는데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채널 좋아요, 댓글 고대 교수님들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네. 목요일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저희 채널에 이렇게 콘텐츠로 좀 담을 수 있어서 너무 또 영광스러운 자리였고요. 이제 뭐 저는 또 이렇게 교우로서 이렇게 또 열심히 응원하면서 앞으로 뭐 저희 학교나 목요 병원의 발전을 좀 응원하면서 좀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